CCTV 확인했군. 어디 오랜만에. 뭐야? 뭐야? 눌렀었는데? 이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 녀석이? 갑니다. 안내 시작. 렛츠 고. 왜 안내 시작이 안 되지? 자, 오늘도 자 데니와 함께 강변북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북로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통영으로 렛츠 고. 좀 빠르게 갈게요. 오케이. 자 가시죠. 아, 왜 안 되지? 네? 안내 시작을 했는데 왜 안 되지? 뭐 아 이거 그 기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됐는데. 돼요? 일단 가고 있다고 치고. 일단 가고 있는데. 네. 가면서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통영 가면은 꼭 먹어줘야 하는 거. 아 뭔지 알죠? 기억나요? 네. 요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바구니 털었. 자. 안 돼. 아 제가 이게 벌써 입맛이 네. 침이 고여요. 통영 놀러 가면 전 이건 무조건 먹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쵸. 자 바로 충무김밥. 통영의 자랑 충무김밥 먹으면서 저희는 통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 씨 좋아하는 오징어. 아 좋아요. 저는 석박지. 아 네, 오늘 가도록 찌박지, 하겠습니다. 석박지. 네. 아 맛있어 맛있어. 제가 와. 지금 이 통영 충무김밥 먹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게 사실 별거 없는 거잖아요. 뭐가 그냥 김밥. 김밥도 그냥 밥이랑 김만 싼 거고 석박지 혹은 오징어랑 뭐 오뎅 무침 뭐 이런 거잖아요. 와 너무 맛있네. 동현 씨 뭐랑 먹는 거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어묵이랑 같이 먹는 게 좋은데. 네. 근데 이렇게 먹다가 석박지 먹으면 거기서 이제 또 상큼함이 오고. 그렇죠. 시원하고 또. 시원하고 상큼함이 오고. 전 아, 이렇게 어때요? 해가지고 네. 같이 찍어가지고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셋 이렇게 약간 쌓아가지고 꼬치처럼. 아 좋은데. 꼬치처럼.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 입에. 진짜. 굿. 저도 어묵을 한번. 와. 어묵도 맛있다, 여기. 꼬치로. 야. 아, 이게. 상할까봐 따로따로 판매하는 것이 유래라고 또 하네요. 아. 경남 통영에서 경남 통영에서 부산까지 운영되는 그 여객선에서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네. 나무 함지박에 김밥을 팔았다고. 네. 근데 이제 이걸 상할까봐 따로따로 판매하는 거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아 여러분 그 아는 맛이 무섭고 단순한 맛이 무섭잖아요. 진짜. 단순한데 계속 먹게 되는 맛 있죠. 자, 먹고 있습니다. 먹어왔어요 또. 아 이제 우리 내비도 안 키고 갔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응. 어차피 길을 좀 알아가지고. 그냥 뭐 경부 타고 가다 보면. 네 맞아 맞아. 자 가고 있습니다. 연결됐죠? 아 좋습니다. 야, 이게 왜 옆으로 된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야, 쫙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통영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CCTV 좀 하나 보고 싶은데. 하나 보세요. CCTV가 하나 봐요. 뭐 있지가 하나 봐요 빨리. 아는 것 같은데 없고 원래 안 나왔나? 아무 일도 없어요? 없네. 빨리 찾아봐요. 아니 없어요. 아, 그래도 찾아봐요. 이렇게 주문했는데도 없는데. 하나 달아요. 에? 하나 달고 오라고. 아니 없어요. 도착을 잠깐만요. 도착을 했어요? 했습니다. 아, 이거 오목까지만 먹고. 예. 네. 야,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야. 오케이, 도착. 아니, 식사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야,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그럼 이제 도착했고 네. 우리 통영 왔잖아요. 네. 근데 달력 보니까 8월도 이제 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제. 여름 휴가 끝났죠. 네. 방학도 끝나죠. 네.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마음은 으쌰으쌰 하지만 몸이 흐느적흐느적 시체놀이 하고 싶을 때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데니 플레이리스트 주제 바로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듣는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 일, 집 청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사실 그런 날은 뭐 노래도 사실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음악이라는 게 저희 옆에 항상 있지만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 뭐 오늘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있고 싶다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추천곡이 있는지 추천을 했는지 플레이리스트를 먼저 좀 별님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자, 나 좀 그만 내버려둬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민호이의 하기 싫어. 요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네. 숨쉬기도 귀찮을 때 듣는 노래입니다. 네. 바로 민호이의 하기 싫어라는 곡인데요. 딱 한 곡만 플레이 시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다시 현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 하기 싫을 때 딱 25분만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데요. 오랫동안 하기는 싫지만 딱 25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쉬워지거든요. 25분만 하고 그래도 정말 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별님들도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은근 먹혀요. 별님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걱정과 맞바꾸지 마세요. 근데 이거 되게 좋다. 25분만 해보자. 그러니까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 게 사실 뭔가를 일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다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막막하고 되게 하기 싫고 그런데 일단 조금만이라도 해두자. 뭐 10분만이라도 잠깐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오히려 하는 동안에 약간 마음이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그럴 때 있어요? 뭐가요?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니 저는 이 방법을 쓰긴 해요. 아 이렇게? 딱 50분 맞춰놔요. 타이머를. 50분도 근데 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 청소를 한다. 그럼 집 청소를 그냥 시간 계산 안 하고 하게 되면 계속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후 5시에 나가요. 그러면 12시부터 50분만 집 청소할 거야. 그럼 50분 딱 맞춰놔요. 그리고 뭐 1시 반부터 밥 먹고 그냥 음악 듣고 뭐 좀 정리할 거야. 그럼 딱 50분 맞춰놔요. 타이머. 딱 그 타이머 끝나면 그건 끝내요. 아. 그리고 이 생각 자체도 50분 안에 이걸 좀 마무리 좀 지어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좋겠다. 약간 나한테 나 스스로 네. 상을 주는 어떤 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상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 막
만약에 이게 충무김밥이야. 네. 어, 나 오늘 저 충무김밥 너무 먹고 싶어. 네. 근데 스스로 안 돼, 나 충무김밥 먹으려면 나 오늘 이거는 해야 돼. 이거 해야 나 오늘 충무김밥 먹을 수 있어. 애기한테 하는 거네요. 스스로. 네. 나에게. 내가 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은혁이 너 이거 해야 오늘 충무김밥 먹을 수 있어. 해서 네. 그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을 딱 받고. 맞아 맞아. 그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계획표죠. 계획표. 어, 이런 것도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닉네임 출근하기 싫다 근데 가야 해. 네, 신청공은 여자아이들의 텀보이입니다. 네. 주중에 일을 하면 주말엔 반드시 하루는 집에 짱 밖에 있어야 하는 집순이 별림입니다. 이게 저에게 휴식이고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에너지 재충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향적 외향적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 것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해야 에너지를 재충전한다고 하는데 전 100% 내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아 그리고 전 저질 체력이랑 어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진득하게 구경하고 한 곳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연예인보다 D&E만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별님들이 D&E 노래 많이 추천했을 것 같아 아 텀보이 추천해봅니다. 어, 내향형이에요? 외향형이에요? 전 중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는 금방 지칩니다. 저도 사실. 근데 막 집에 많이 붙어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왜냐면 운동을 좀 좋아하니까 네. 좀 밖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인데 어, 저는 조금 중간인 것 같아요. 너무 중간. 많은 것도 싫고 또 네, 너무 맞아요. 그냥 없는 것도 싫고. 그쵸. 사실 중간이 좀 맞는데 저는 약간 조금 갈리는 게 평소에는 좀 내향형에 조금 가까워요. 약간 음흠. 집에 있는 게 더 좋고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고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는 게 너무 싫거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거나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그쵸. 어느 정도는 그거 좋지만 네. 내향적인 면이 크고 근데 반면에 여행 가면 완전 외향적. 아, 그쵸. 여행은 완전, 뭐 봐야지 가서. 네, 뭐 호텔에 막 있고 이런 시간 너무 아까워요. 아, 그치 그치. 막 나가야 돼요 저는. 막. 어차피 호텔에 있으면은 뭐 집에 있는 거랑 다름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자, 아 좋습니다. 다음은 닉네임 수현 누나입니다. 네. 신청곡은 슈퍼주니어 너로부터. 바로 오늘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덕질만 하고 싶은데 네. 난 돈을 벌어야 해. 네. 그래야 앨범도 사고 콘서트도 가지. 현생으로부터 나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곳 너로부터. 아 퇴근 시간 언제 오냐. 아 일하실 때 썼나 봐요 이거. 진짜 일하시다가 퇴근 시간 기다리면서 쓴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요즘 사실 뭐 콘서트도 그렇고 앨범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만큼 우리도 정말 콘서트 오시거나 뭐 앨범 사서 뭐 이렇게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들여서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맞아요. 더 이렇게 그거를 보답해드리려고 요즘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일단 너무 우리 감사드립니다 수현 누나. 네. 네. 퇴근 시간 네. 옵니다. 와요. 네. 그러고 나면 또 출근 시간이 오고요.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일단 신청곡은 오프라인 네 멀리. 슈퍼주니어 D&E 두 곡을 해주셨네요. 네, 사연도 길게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데니 오빠들. 바쁜 하루하루를 오빠들 보며 힘내고 있는 중3 별림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고 유튜브 SNS 다 지겨운 날 노래만 들으며 혼자 멍때리고 싶은 날 그런 날이 꼭 있잖아요. 저는 그런 날이면 데니 오빠들의 노래를 한 곡씩 곱씹어 봅니다. 특히 슈퍼주니어 D&E 미니 4집 5번 트랙 오프라인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제 모습을 공감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나왔을 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곡을 뽑자면 슈퍼주니어 DN의 정규 1집 3번 트랙 멀리 아닐까 싶네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 이상하게도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멀리 들으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고르고 보니 모두 오빠들의 노래라는 게 놀랍습니다. 오빠들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고요. 데니 오빠들 늘 고맙고 사랑한다. 야. 근데 저도 딱 좋아하는 노래 딱 두 곡을 뽑아야 되네요. 저도 약간 맞아요. 이렇게 쉬고 싶을 때 듣는 노래가 이렇게 오프라인이랑 이 멀리 요거 자주 듣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별님들이랑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의 음악으로 여러분이랑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교감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참 좋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음악을 한다라는 게